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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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삼촌, 안녕하세요. 지금 왔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너 잘 춘다. 응? 옛날 자주 쳤던 거잖아. 이거 다시 쳐야 할 것 같아. 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응? 브레이크 땀나도 운동을 해야지. 안 그러다가 훅 가겠어.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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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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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앉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은요? 응? 응, 잠시 쉬러 들어가셨어. 미애는요? 응? 그거 잘 모르겠다. 그거 아마 안채에 있겠지? 오늘 나가는 거 못 봤으니까. 왜? 이거 이거 너 작전 잘못 짰어 임마. 아셨어요? 야, 그럼 모르냐? 딱 한눈에 봐도 알겠구만. 비싼 차에, 응? 고급스러운 옷 딱 빼입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성공한 구 남친, 장원급제에서 돌아온 이몽룡 작전 아니야. 근데 네가 하나 관가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미에게는 춘향이가 아니야. 못된 변사또지. 이랬다 저랬다, 응? 헤어졌다 만났다. 그 변도 네가 잘 알잖아. 그리고 그 순정이라고는, 어? 약에 쓸려도 없는 애를 그런 애한테 그런 방법이 통하겠냐? 야, 이몽룡하고 변사또는 상극이야, 상극.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궁합을 맞게 해야지. 네가 지난 8년간 미애랑 궁합이 맞았던 건? 제가 이방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이 사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응? 이방이 사또 제치고 문과에 급제, 아,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서 미안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하면 더 좋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하시고 다시 사귀어 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응? 그 선물도 좀 사주고 말이야. 미애 거 사면서 내 것도 좀 사주고 말이야. 삼촌! 아우, 깜짝이야. 아, 왜 소리를 질러? 제가 지난 8년간 미애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고도 이러십니까? 응? 미애, 여기, 네가 먹고 싶다는 먹방. 어쩌지? 내가 마음 변했는데. 뭐?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먹고 있는 이유가. 미애야. 미애야. 미애. 미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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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수업 다 들었어? 꺼져. 꺼지라고. 아, 알았어. 갈게. 햇빛 조심해. 얘 괜찮아? 아, 똑바로 놓으셔. 지금은. 아, 진짜 왔어, 왔어, 왔어. 어, 미안해. 지금은. 미안해, 나 안 보여. 미안해, 돌아와. 저는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응? 아, 삼촌. 아니,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소리냐? 아유, 너도 참 대책 없다. 응? 인기 드라마 작가란 놈이 어떻게 나보다 아이디어가 없냐? 에이그 참. 아유, 아이고 죽겠다. 아유, 아유, 너 장사를 해.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지금까지 사냐? 어? 야, 지금까지 자? 어?
아, 오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다 커서 부모 집에 이러고 있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응? 왜 또 잔소리야? 나 방금까지 주차 관리 발레 타다 들어왔잖아. 아, 발레가 끝났으면 책 한 자라도 더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야 지금이라도, 어? 공무원 시험 공부라도 보지. 공무원 시험에 엄마는 쉬운 줄 알아?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진짜 뭐야? 진짜. 야, 저기 좀. 야, 너 어디 가? 아, 남이사. 야, 너 거기서 못 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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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 그냥. 미애야. 아, 너. 이제 미애. 뭐야, 이거 안 나? 나 바빠. 나 어디 가야 한단 말이야. 데려다 줄게. 어? 네가 어딘 줄 알고. 따라와. 뭐야, 야, 아. 어디 가는데?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오만방자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를 주었어. 흥, 왜 이래? 드라마 망했니? 그럴 일은 없고 그냥 자아성찰이랄까? 그동안 내가 너무 유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흥, 알긴 아는구나? 그만하자. 왜? 더하지. 아주 재밌는데. 드라마 작가 됐다고 째려보는 것도 멋있어졌을 거란 착각은 버려. 네가 그 무엇이 되어도 나한텐 그냥 곰돌이 푸거든? 글 쓰는 건 어떻게 되었니? 말했잖아. 계약했다고. 아, 그랬지.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도장 찍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왜? 왜 말이 없어? 아니야, 계약한 거 축하해. 흥! 돌담길이라고 했지. 그래, 돌담길. 거기 지금 엄청 유명해지고 엄청 커졌어. 하루에도 드나드는 작가가 수십 명이 넘어. 데려다 줄게. 어? 뭐라고? 야, 왜 이래? 아, 어딜 내려다 줘? 가만 있어, 데려다 줄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를 주었는데 이깟 데려다 주는 것도 못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야, 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마. 미애야, 강미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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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야, 뭘 가만히 있어. 야, 방자범, 방자범. 위험해. 옛날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 많이 커지고 모던해졌네. 밑에 카페도 생겼나 봐. 안 들어가. 약속 시간 3시라며 안 들어가니? 아, 내릴 거야. 내린다고. 같이 들어가줄까? 으이씨, 어디 같이 들어가? 그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뭘 기다려? 너 빨랑 가. 아, 빨랑 가라고. 그럼 너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갈게. 무슨 일입니까? 저기 잡상일 또 왔네? 제가 그쪽 온 거 안 산다고 했을 텐데요. 으씨, 아, 누가 팔러 왔대요?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아, 길을 잘못 든 거거든요?
말씀이세요? 아니 대표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요? 어제 아무 말 없이 퇴근해버려서 미안해요. 다들 궁금했을 텐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거 대표님 너무 웃기신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자기가 뭘 한다고. 박 대리 아무리 안 계시지만 대표님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니 열받잖아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박 대리 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뺏길 순 없죠. 무조건 뺏어와야죠. 네 가져와요 우리. 한태주 씨, 무슨 생각 있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말해봐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표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케팅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기획부가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야, 한태주! 한태주 씨! 물론 모든 사전조사를 우리가 했으니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훨씬 높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 속도는 그동안 기획 업무만 주로 해왔던 기획부가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부서 이익으로 보자면 우리 마케팅부가 손해지만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보자면 기획부가 하는 게 훨씬 더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태주 씨 그만하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 기획안을 준비했어요? 그걸 몰라서 내가 이 기획안을 준비했냐고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태주 씨, 내가 경고했을 텐데 내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지 말라고. 박 대리. 네, 부장님. 신입 제대로 안 가르쳐? 한태주 안에 제대로 못 잡아? 좋아. 그럼 박 대리 이제 빠져. 네? 한태주 씨는 앞으로 내가 직접 컨트롤합니다. 한태주 너 이제부터 내 밑으로 들어와. 넌 이제부터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죽는 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줘. 틀리는 날에는 내 유언장에다가 김 박사 돌파리니 연 끊으라고 쓸 거야. 회장님도 아직은 정정하십니다. 다만 항상 심장은 조심하셔야 하니까 과로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잔소리 할까면 어서 가. 예, 회장님. 그럼 다음 진료 때 또 뵙겠습니다. 왔어? 네, 회장님. 심장에 스턴트 하나 박아놓고 맨날 와서 저 난리야. 수술 끝나신 지 이제 한 달입니다. 아직은 조심하셔야 될 시기니까요. 안돼. 페로 쪽은 뭐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자리야? 패션 시장 불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업 분야는 확대하고 부진한 사업은 정리 개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생존 전략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 대표님이 오시자마자 화폐를 쭉 주가가 이미 상승세에 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기획 쪽도 얼마나 잘 다져놓고 오셨는지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1.4배 상승했습니다. 그만큼도 못하면 쓰나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이 있는데 모직적은 왜 아직 모양이야? 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재편 작업 과정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곧 안정세로 돌아가면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쪽은? 그쪽도 결산해봤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입니다. 얼마 전 추가 계약까지 마쳤으니 남은 분기는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강 부장인가가 따냈다는 계약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 예, 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입니다. 도련님 역시. 아, 그 강미리 부장이 계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 유능하긴 한가 보군. 유능할 정도가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최연소 임원감으로 꼽히는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근데 왜 필 기집애야? 허구만은 사내 녀석들 다 놔두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 부장은 여자 아닙니다. 그냥 남자입니다, 남자. 하여튼 잘들 지켜보라고. 그리고 비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들 쓰고.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케팅부 한태주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마케팅부 한태주입니다. 이거 마케팅부 부장님께서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태주씨, 이거 행사업부에 전달하고 오세요. 네? 뭐예요? 서둘러요. 파리 현지법인 업무 시작 전에 계약 추가 조항 도착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부에서 왔습니다. 이건 사내 메일로 보내면 되지. 왜 들고 와요? 네? 씨, 이거 다시 기획부에 좀 전달하고 와요. 또요? 내가 깜빡했지 뭐예요. 부탁해요. 아,